오늘은 옥중서신 제5강입니다. 今天是狱中书信第五讲。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这神的话语是本文是以弗所书的第四章。 장명은 장성장입니다. 章的大意是这样的，是长成。 일대지. 一大题。 하나 되기를 힘쓰라. 就是努力要合而为一。 1절에서 6절입니다. 1到6节. 2대지. 2大题. 각각 본분을 다하여 교회를 세우라. 2是各个要尽本分而且树立教会. 7절에서 12절입니다. 7到12节. 세 번째 대지. 第三大题是.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 长成到基督的分量.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네, 13到16节. 네 번째 대지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17절에서 24절입니다. 네, 自思也是脱去老我要披戴新人 17到24节. 다섯 번째 대지는 덕을 세우라.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第五大题是这样的要树立德而且25节到32节. 자, 그러면 첫 번째 대지입니다. 我们现在进入一下第一大题. 1절에서 6절 하나 되기를 힘쓰라. 네, 1到6节, 其 내용은 要合而为一. 이제 1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1节我们现在开读一下，就是我为主被囚，劝你们既然蒙召行事为人，就当与蒙召的恩相称。阿门。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那 사도 保罗在这里所说是什么呢? 我为主被囚的劝你们。 3장 1절에서도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 3장의 1절 这里也在说是什么是基督里所保罗是被囚的.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을 자주 말했는데요. 这里保罗常常在说起自己是被囚的. 바울이 그것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这保罗并不是为了自夸而说这等话语.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알므로 인해서 내가 전하는 말을, 권면하는 말을 잘 받아 지켜라 하는 뜻입니다. 是这等的意思是为了教会的缘故是为了福音的缘故他承受这等的苦难其实说他所见证的话语希望就是说所听的人都能够明白. 또 이 말씀은 성도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마땅하니까 고난받을 각오를 하라 하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那也包含着这种意思，就是圣徒为基督的缘故受苦难是所当然的，所以说一定要有心理的准备。 자,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那在这里说了是既然蒙召行事为人，就当与蒙召的相称。阿门。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那信耶稣是这样的，并不是我去相信神，是神照了我的缘故，我才相信了耶稣。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말씀했습니다. 所以在这里就说了是既然蒙召行事为人，就当与蒙召的相称。阿门。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인가? 那神照我的目的是什么呢？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 那神照我们的目的是什么呢？我们要合乎蒙召，而且要与蒙召相称才可以。 성도를 부르신 목적은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려고. 那就是呼召圣徒的原因是什么呢？要效法神之形象。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만들어서 하늘나라에 데려가서 영원히 그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就是要使这圣徒成为这上帝所爱的对象，而且最终把他接生到天国之中，与神共度。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합니다. 所以我们要去效法记着神的形象。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我们要合乎，要与神，就是说照我们的恩相称起来。 그래서 2절 보겠습니다. 네, 二节我们读一下是凡事谦虚温柔忍耐用爱心互相宽容阿门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했습니다. 在这里说是凡事谦虚温柔而且忍耐用爱心互相宽容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주 예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겸손한 것을 배우고 온유를 배우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学会 谦卑, 学会 온유, 乃就是学像 주 예수了. 우리도 겸손해야 됩니다. 我们也当 谦卑. 자기 주장, 자기 뜻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并不是以自己的主张和自己的意思为主.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要为神的旨意,要为神而去做一切的事情. 또 온유는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것입니다. 那温柔是什么呢?受神的引导和受神的主张.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는 것은 죄입니다. 无论是谁,乃为己的,全都是属恶. 성도는 자기를 위하는 정신을 버려야 믿는 일이 바로 됩니다. 那圣徒呢,就是当气绝,就是说为己的一切心思,这样信的事情才很好的做起来. 교역자도, 목사의 일도 자기를 위해서 행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那教导者也是,牧师也是,乃为出师,出于是为己的话呢,乃就是出于恶了. 주를 위해서 일한 것만 선한 것입니다. 乃为主去做的一切事情才是属乎善的. 로마서 14장 8절에 네, 로마서 14장의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我们活着也要为主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我们死也要为主的缘故而去死.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所以说无论生死我们都是属乎主的. 언제나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바로 사는 것입니다. 所以无论在什么时候我们都当为去主这才是一个正确的活就是说生活. 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물리치신다. 还有骄傲之人呢神要击退他.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而且赐恩给谦卑的人. 또 잠언 16장 18절에서는요. 那箴言书 16장 18节之中.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말씀했습니다. 在那里就说了谦卑是荣耀的前锋而且是这骄傲是败坏的前锋这谦锋是荣耀的就是在前者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모든 성도가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될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劝勉众人说要当温柔又当谦卑起来.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2절 하반절에 말했습니다. 那么二姐在下半节就说了是用爱心互相的宽容.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려면 또 오래 참으면서 이렇게 기다려야 그것이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那么我们要怎么呢去饶恕别人的过犯的时候才能够在爱里才能够进行合而为一. 그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할 때 이렇게 용서해 주면서 또 참아 주면서 기다려 줍니다. 那就是父母啊，就是说对待孩子的时候呢，总是进行等候他，等候他回转过来。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랑으로 용서해 주고 또 용납하고 기다리는 이런 사랑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해 나가야 됩니다. 那么我们对别人的时候也是要应该这样富有一个爱心要进行对他宽恕和等候他归回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다 하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했습니다. 那马太福音六章就说了我们若不饶恕别人的过犯那神也不将饶恕我们的过犯. 오래 참는다고 했는데요. 说是恒常的忍耐. 오래 참아야 믿는 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那恒常忍耐的时候，信的事情才能够很好的做起来. 비가 언제 올지, 不知道什么时候下雨. 곡식이 잘 될지, 这庄稼会不会很好. 잘 안 될지 잘 모르지만 그것을 잘 참고 기다려야 돼요. 那能不能熟得很好，但要这恒常的忍耐等候之后才可知道. 그러면 곡식이 어느덧 자라나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那这样的时候庄稼就继续长成长成之后它就会结出果实来了. 이제 3절입니다. 네, 3절 우리 读一下. 用和平彼此联络竭力保守圣灵所赐而赐合而为一的心. 아멘. 영의 세계에서 살 때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我们在灵性世界生活的时候，我们才能够享受这等的和平。미워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근심이 들어오고 하면 영적 신앙의 세계에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那么，仇视、心理复杂，或者是心理挣扎，这等的时候呢，不能够在灵界上享受这平安的生活了。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막 근심 걱정이 있으면 평안할 수 없죠. 那么有这种忧虑担心之后呢，就不能过这种和平的生活。그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모든 복잡한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영적 평안이 오게 됩니다. 네, 这等的时候呢，要到这内房去祷告，这等时候呢，就平安就会恢复起来了。또 그때에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而且那个时候呢，这爱的心便会充满起来。 그것이 여기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这就是系在平安之上的一个细绳了。 또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而且圣灵促使我们合而为一了。 성령의 세계, 영적 세계는 성령의 세계예요. 那灵性的世界乃就是圣灵的世界。 또 사랑의 세계예요. 也是爱的世界。 또 빛의 세계예요. 也是光的世界。 그 하나가 되는 거예요. 这都要合而为一。 그래서 여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所以就在这里说了，是用和平彼此联络、竭力保守圣灵所赐合而为一的心。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那以基督为头的教会呢，当应是合而为一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教会也是一样。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온 교회가 다 하나가 돼야 돼요. 不要争执和纷争，而且是要怎么的？要以基督为怎么的头，要成合而为一的心。教会当应这等样式。 이제 4절 보겠습니다. 네, 节我们读一下，是身体只有一个，圣灵只有一个，正如你们所蒙召同有一个指望。阿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돼야 되니까. 那么教会呢，当以耶稣基督为头，要成为合而为一的缘故。 교회는 이제 유형 교회와 무형 교회가 있는데. 那教会呢是有有形的教会，还有是无形的教会。 이제 유형 교회는 보이는 교회죠. 那有形的教会是眼能所见的。 무형 교회, 영적 교회는 참 교회입니다. 那灵性的教会是什么呢？所看不见的，但是是真教会。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임이 그게 참 교회입니다. 네, 就是说信奉耶稣基督的所汇集的地方，也就是真正的教会了。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임이 참 교회, 무형 교회인데 그 교회가 다 곧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就是说信奉主耶稣基督的这样的汇集的教会呢，就是一个真正的教会。这样的教会呢，当应成为是无形的合而为一。 그러니까 여기 4절에 몸이 하나이요 한 것은 몸은 교회를 가리키는데 영적 교회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那么在这里四节当中就说了，身体只有一个，身体只有一个指向的是教会，这个教会就是灵性的教会。 성령도 하나이니 말씀했는데요. 那在这里说了，圣灵只有一个。 우리 성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그 성령 한 분, 성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那圣灵是什么呢？其实我们去促使我们去相信耶稣基督的这位圣灵是一位圣灵的意思。 또 소망도 같은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而且盼望也是我们在一个盼望之中，而且是在一个同有一个指望当中信上的主。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 대한 소망, 그건 다 모든 성도가 다 동일해요. 那对于天国的盼望，天国的指望，而且对神的指望，这都是所有圣徒统一的指望。 5절입니다. 네, 5节我们读一下，是一主一信一喜一神，就是。 就是众人的父，超乎众人之上，冠乎众人之中，也住在众人之内。阿门。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다, 주가 하나다 하는 말씀은. 那么在这里，一主是什么意思呢？ 모든 참된 교회가 또 모든 성도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就是所有的众教会和所有的真正的圣徒，他们都信着一位基督的意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就是因为信奉耶稣基督的缘故而蒙拯救的意思。 믿음도 하나예요.
신也是一个.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神是一位.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도리를 믿는 것도 다 하나로 다 동일합니다. 而且信奉主耶稣十字基督这救赎之道理的也都是统一的. 또 세례도 하나라 말씀했는데요. 在这里说是一洗.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중생한 자에게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도 다 같아요, 하나예요. 那我们就是说悔改之后呢进行悔改之后进行相信相信之后呢进行重生这也是一就是说在相信悔改还有相信这都是也是在一洗之中. 이제 6절입니다. 네, 6节我们读一下. 六节是这样的神是众人之父超乎众人之上贯乎众人之中也住在众人之内 아멘. 모든 성도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那所有的圣徒都是侍奉一位父神.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분 아버지시니까 성도는 이렇게 서로 연합이 돼야 되고 일치가 돼야 돼요. 那因为是一位父神的缘故所有的圣徒呢当应做联合. 또 만유의 아버지 만유를 통일케 하시는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而且万有之神在这万有之中所存有之神.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是创造了万物并且主管万物的神. 우리가 영적 생명적 관계에 있어서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那我们在生命之关系之上呢，我们所信的父就是所信的神就是我们的父. 우리가 택한 백성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버지로 우리가 섬기고 또 우리 아버지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那我们的父呢是创造了天地而且并且主张这天地的而且信奉这位的乃是在他里面称他为父.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所以说我们的圣徒呢当主在主内应该是成为合而为一. 자, 이번엔 두 번째 돼지 각각 본분을 다하여 교회를 세워라. 7절로 12절입니다. 네, 现在进入第二大题是各个要尽本分而且要树立教会7到12节的内容了. 자, 7절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네, 7节我们读一下我们个人蒙恩个人蒙恩都是照基督所量给个人的恩赐. 아멘. 하나님께서 각 신자에게 선물을 줬는데요. 那这圣徒给一个圣徒赐予了一个礼物.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是按照他们的分量赐他们恩典. 11절부터 나오는데요. 这出于11节. 사도 또 전도자 또 목사 이런 직분을 말합니다. 在这里所说的是使徒啊先知啊等等这种职分. 분량대로 은혜로 그 직분을 주셨습니다. 是按照他们的恩典按照他们的分量赐下的. 이제 8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八节我们读一下是所以经上说他升高他升上高天的时候掠夺了仇敌将各样的恩赐赏赐人. 아멘. 네, 이 8절 말씀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네, 这里的第八节是运用了诗篇的68章的18节的内容诗篇68章18节. 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이건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하신 때를 말합니다. 네, 他这里升高升天的时候是指基督复活升天的时候. 그다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사로잡은 걸 말합니다. 在这里掳掠了仇敌，将各样的，就是说恩赐赏给人，这是什么呢？就是说胜过一切十字架的时候胜过一些仇敌的意思. 아, 다시 말씀드리면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다 말씀했는데요. 在这里说的是掳掠了仇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망과 죄를 이기셨습니다.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那主耶稣啊，就是复活升天的时候呢，他就胜过了魔鬼，胜过了这死亡. 마귀와 죄에 사로잡혀 있던 그 성도들을 종로로 타던 그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로잡아 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那么就是说被魔鬼或罪所掌住的这些人呢，就是说主耶稣以怎么的，就是说释放了他们，将他们引导到自己面前. 사람들에게는 선물을 주셨다 말씀했는데요. 而且在这里各样恩赐赏给人.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뜻입니다. 这是将圣灵拆给人，这赐给人的意思. 이제 9절입니다.
네, 9节 我们读一下。既说升天，岂不是先降在地上吗？아멘。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에 내려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在这里说了，据说升天岂不是先降下，先降在地上吗？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은 승천한 것을 말합니다. 这讲说的是主耶稣升天的事情。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지극히 낮아지셔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那在这里说了，据说是升天了，他主耶稣极其的降卑而降在这地下的意思。 땅 아래 곳까지 내리셨다 말씀했는데요. 这里降下了先降在地下吗？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게까지 죽는 그 무덤에까지 낮아지신 것을 말합니다. 这指向的是主耶稣不但是钉在十字架而死，以及入到坟墓之中地下。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아래 곳까지 내려가신 그 낮아지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那主耶稣就是披戴的人的身体呀，以致到降卑到这地的底下，这样降卑之他的意，他的旨意是什么呢？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신 목적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那主耶稣如此降卑之目的是为了怎么呢？就是拯救那些拣选的百姓。 성령을 주시려고. 是为了赐他们圣灵的缘故。 또 10절에 보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而且第十节我们可看到，又使万物充满起来的缘故。 예, 이제 10절을 다시 보면요. 네, 我们现在十节读一下，那降下的就是远升诸天之上，要充满万有的。 아멘. 그러니까 하늘에 오르셨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극히 높아지신 것을 말합니다. 那么在这里说了，说既说他升天，岂不是先降在地下吗？是极其降卑的意思。 예, 지극히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신다 그랬습니다. 那么就是说至升上之天的这主耶稣呢是为了使万物充满起来的缘故。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혜택은 모든 만물에까지 미칩니다. 那么耶稣基督救赎之恩典是什么呢？他是这样恩典以及充满到这万物之上。 우리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셨고 而且是救赎救恩于我们这拣选的百姓。또 모든 만물에게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의와 사랑이 충만하게 미치게 됩니다. 而且已知的万物啊，神的这样的意统治爱都已经怎么的，就是已经充满到这一切，以及充满到所有的万物之上。 이제는 11절입니다. 네, 十一节我们读一下，是他赐所赐的，说有使徒，有先知，有传福音的，有牧师，有教师。 아멘. 여기 교회의 직분이 나왔습니다. 这里出现的是教会的职分。 사도의 직분. 有使徒的职分。 이거는 사도 시대에 한 번만 주어진 직분으로 열두 사도입니다. 这是在就是说使徒的时代，这是一次性的，而且是只给十二个人。 사도는 보내심을 입은 자다 하는 뜻인데요. 那使徒是什么呢？是差受差遣的意思。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就是复活之主是亲眼看见。 또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而且是传播这样见证这样的主耶稣而记载圣经有这样的特权。 그 다음에는 선지자의 직분이 나왔습니다. 而且出现的是先知的职分。 예, 초대교회는 선지 직분이 따로 있었지만 이제는 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직분이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那初代教会史的时候呢，是先知的职分是另有，但是现在呢，牧师等等，以及所有就等于是先知的位分了。또 복음을 전하는 자다, 복음 전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在这里说有传福音的。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를 세우고 하는 것도 여기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그랬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목사의 직분, 또 전도자의 직분, 교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而且在这里说了，有牧师或教师，这里都有这等等等等的职分。 교회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어요. 那教会是有多样化的职分。 그 직분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고 봉사하게 했습니다. 而且树立这等的职分，使之对教会进行就是侍奉起来。 예, 각각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맡겨 주셨는데. 那各个都有神所赐的，就是说职分和恩赐。 자기가 맡은 그 은사와 직분을 잘 사용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而且自己所受的这种职分之上呢，应该是很好的忠诚起来。 눈의 직분은 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那眼睛的职分呢，要担好眼睛的作用。
손의 직분은 또 손의 직분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手要担负手的责任. 전부 눈만 한다고 하면 那全身都是眼的话呢? 일이 될수 없습니다. 这事就不能够很好的成就.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각자 각자에게 맡기신 그 직분을 잘 사용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教会也是一样，就是说每个每个的要在自己的恩赐上进行忠诚起来。 그래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받들어 세워나가야 됩니다. 而且基督的这种以基督为身体的这个教会呢，我们要进行很好的辅佐和忠诚。 발이 있어야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처럼. 如同有脚，我们才可以走路似的。 또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而且是有耳，我们也可以才能听见似的。 다 각각이 맡은 직분이 다 달라요. 那每个人所受的职分呢，都是不同的。 그 맡은 그 자리에서 잘 충성을 하고 사용이 되어야 온 몸인 그 교회가 잘 되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而且是在自己的位置上都尽职，就是说在自己的位置上都尽以忠诚的时候呢，这身体的教会呢才能够很好的运转下去。 이제 12절입니다. 네, 12절我们读一下，为要整全圣徒各尽其职，建立基督的身体。阿门。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那相告了教会有多样化的职分。 하나님이 이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것은 那神赐这样多样化的职分是 12절에 보면 서로 봉사하며 협력한다 그랬습니다. 那十二节就说了是为了成全圣徒各尽其职建立基督的身体。 서로 서로 도와서 부족한 면을 보충해줘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걸 말해요. 那互相的都进行帮扶，而且互相的做补充，而成就这种教会。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요. 有一对夫妻是这样的。 남편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这个丈夫呢，眼不能看见。 또 아내는 걷지를 못합니다. 但是这妻子呢，又是不会走路。 근데 이 부부가 서로 돕는 거예요. 但是这个夫妻俩呢，就互相的帮助。 아내가 남편의 눈이 되어주고. 这妻子就成为丈夫的眼睛。 남편은 아내의 다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这丈夫就成为妻子的腿。 서로 부족했지만 서로서로 보충해서 협력하니까 이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那互相是不足的，但是互相的进行帮扶和弥补的时候呢，就能够进行完全的生活了。 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부족하지만 서로서로 보충하고 협력하면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那教会也是一样的，虽然是不足的，但是互相的协力，这样就能够很好的树立教会了。 12절 말씀이 우리가 이 직분을 가지고 서로서로 도와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那就是这样的，十二节的内容是为要成全圣徒各尽其职，建立基督的身体。我们圣徒之间要互相补自己的不足，而且在自己的位置上尽忠的时候，这个教会就能够很好的树立了。 이제 세 번째 대지 그리스도에게 까지 자라나라 13절로 16절입니다. 네, 第三大题是这样的，是以致长成到基督的分量，都13到16节了。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13节我们读一下，是直等到我们众人在真道上同归于一，认识神的儿子，得以长成长大成人，满有基督长成的分量。阿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因为我们相信耶稣基督的缘故，我们要有一颗，就是说同归于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가지고 교회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就是说都要怀揣一颗基督的心肠，就是所有的人呢都要成为是合而为一的状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라고 말씀했는데요. 在这里说了是满有基督长成的分身量，而且是充满充满的身量。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我们已经长成到耶稣基督的分量才可以。 그리스도의 덕성, 还有基督的德性, 또 지성, 基督的德行，而且是至诚。 능력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而且能力的一方面都要长成基督的分量。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말씀했는데 이것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这今天就是说完全，这只是说要长成，长成这基督的分量，这是什么呢？指向的是教会。 예, 교회의 각 직분은 사람의 지체와 같아서 서로서로 협력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这指向的是教会的肢体呢，就是说一定要互相的协力起来。 이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14节我们读一下，使我们不做小孩子，中了人的诡计和欺骗的法术，被一切异教之风摇动，飘来飘去，就随从各样的异端。 아멘.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라고 말씀했죠. 那么在这里说，从此我们就不要再做小孩子。 그러니까 성도 중에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자가 있고 장성한 신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所以可见，我们就知道圣徒当中啊，有像小孩子一样，实在也有长成身量的。 어린 아이는 젖을 먹습니다. 那小孩子呢是要吃奶的。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습니다. 那长成的呢，又就是要吃硬食。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에는 그 영혼이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예요. 那就是信奉耶稣基督初次相信的时候呢，他的就是说零岁就是小孩子呢。 그러나 이제 점점 자라나서 장성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但是他越发的长成，一直到长成的身量。 장성한 자가 되려면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합니다. 那要成为长成身量的呢，要吃下硬食。 우리가 성경 진리를 깨닫고 배울 때에도 젖으로 먹는 그런 신앙이 있고. 我们就是明白圣经之，我们听圣经之话语的时候，也是有在其中吃奶的。뭐 어린 아이들은 젖을 먹어도 건강이 유지되지요. 是的，小孩子吃了奶，他也能够维持健康。 그러나 장성한 신자는 젖만 먹어서는 안 되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됩니다. 但是长成身量的呢，他不单要吃奶，一定要吃硬食。 이 단단한 식물은 영적 고상한 깊은 진리를 말합니다. 这就是应时是什么呢？是灵性的高尚的真理。 우리가 중생한 영혼이 단단한 식물, 깊은 진리를 먹고 자라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 이렇게 점점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我们就是要就是在灵里面呢，就是说得知这些高尚的真理，这样的时候呢，我们才能打出那美好的善战来。 그래서 14절에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말고 사람의 계술,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所以十四节就是这样的去说了，使我们不再做小孩子，中了人的诡计和欺骗的法术，被一切异教之风摇动，飘来飘去，就随从各样的异端。 이제 장성한 자와 같이 믿음이 진보하고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那么在这里说要有长成的身量，我们的信心要得以进步。 여기 사람의 괴술이 나왔는데요. 在这里出现的是人的诡计。 이걸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这指向的是用人的手段方法去做欺骗的事情。 기독교 안에도 사람의 말과 수단으로 사람을 속이는 일이 많습니다. 那么在基督教的里面也有很多用人的手段和方法进行欺骗的事情。 사도 바울은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那使徒保罗呢，没有在话语上加添什么进行混杂，他是如实照传了神的话语。 누가 말했다 할지라도 성경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那无论是谁说的话，只要是不合乎圣经的，乃就是出于欺骗呢。 진짜와 비슷하지만 그것은 가짜입니다. 和真的虽然是相似一些，但却是假的。 마귀는 비슷한 가짜를 가지고 와서 성도를 속입니다. 那魔鬼呢，就是说以就是差不多的假的来进行欺骗着圣徒。 진리에서 탈선하게 만듭니다. 从真理当中进行脱线出去。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의 괴술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所以说一定要谨慎，不要被这人的诡计和欺骗的法术而欺瞒过去。 또 간사한 유혹이 나왔는데요. 而且在这里出现了还有是诱惑。 마귀는 간사하게 사람을 유혹합니다. 那魔鬼呢是非常狡诈的、奸诈的进行欺骗人、诱惑人。 신앙이 어린 신자는 이렇게 많이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那信仰软弱的信者呢就会轻忽的陷进这诱惑之中。 또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린다고 했는데요. 那么在这里又说了是什么呢？就是说。 在这里说的是被怎么的异教之风摇动。 성도는 세상 풍조에 밀려다니면 안 됩니다.
世界呢，就是圣徒呢，不可以为世界的这种风潮所摇动。世俗主义，世俗主义，또세상의풍조의향락주의，而且是就是世界之风潮的享乐主义。이렇게불건전한신비주의이런데밀려다니면믿음을지키지못하는자가많게됩니다。而且不健全的神秘主义，为这些风潮所摇动的人呢，就不能够很好的持守信心了。우리는참된교훈하나님의말씀을바로깨달아야합니다。我们要真正的教训，我们要真正的去明白神的真理才可以。그바른진리의말씀으로성도의영이자라나게됩니다。因为这正确真理神的话语呢，才能促使着圣徒的灵力进行成长。또우리는범사에하나님의뜻대로순종하여하나님께영광을돌리는자가되어야합니다。而且我们要凡事进行顺服神的话语，将一切的荣耀要归给神。이제15절입니다。네十五节我们读一下，唯有爱心说实说实话，凡事长进，连与元首基督，阿门。그에게까지자라라，이건예수그리스도에게까지자라나야될것을말합니다。在这里说了要长成他的身量，这指向的是耶稣基督的身量。처음에예수그리스도를믿고중생했을때에는어린아이와같은어린영입니다。那么起初相信耶稣基督的时候呢，就像一个小孩子一样，他的灵性是幼小的。고린도전서3장1절에네고린도전서3장2절그런데그어린영이예수그리스도에게까지자라나라는것이하나님의명령입니다那这幼小的年龄呢幼小的这个年段呢要长成基督的身量这就是神的命和神的旨意了영적능력이자라나야되고灵性的能力要得以成长영적지혜와지식이자라나야되고灵性的知识和智慧要得以成长의와진리义和真理거룩과진실圣洁和真实사랑이런모든것들이다자라나야됩니다还有爱这等所有的都应成长起来장성한영이되어야됩니다要成为长成的灵性우리예수님도그지혜와키가자라갔다고했는데요我们的主耶稣也说了他的智慧和身量是同盟成长的그지혜가자라갔다는것은영이자라난것을말씀합니다这里的智慧成长呢指向的是灵里的成长마태복음5장19절을보면마태福音5장19절我们可看천국에큰자가있고작은자가있는것을우리가알수있습니다我们可知道天上是有大者也有小者영이많이자라난자는천국에서큰자가됩니다那灵性多多成长的人呢在天国是成为大者중생한영이자라나지못한자는어린아이와같은자는천국에서작은자가됩니다那重生的灵不能得以成长的在天国就称为是小者了성도가중생예수그리스도를믿고중생할때이영혼자전체가다중생하는것입니다那么圣徒相信耶稣基督而蒙重生的话呢就是说这灵里的全部进行得以重生그러나그자라나는거예요그단단한식물을먹을때그어린영혼이점점자라나는겁니다那吃硬食的时候呢这娇嫩的灵性呢也越发的进行成长단단한식물을먹고장성한자가되면천국에서큰자가되는것입니다那吃这些硬食得以成长的时候在天国就能成为是大者了그러니까많이말씀을순종하고말씀대로만들어져서큰자가되면장성한자가되면그큰자에대한상급이있습니다而且就是说顺服话语而进行多多成长的话呢对你的成长天上也会付给你赏赐的또좀자라나지못한그런자에게는또그만큼에대한상급이있습니다而且没有成长多少的呢在天上的预备给你的赏赐也是没有多少어떤사람은고린도전서3장15절말씀과같이有如有的人是哥林多前书三章十五节的话语영적인면에서자라나지못해가지고겨우불붙는집에서벌거벗고나온것처럼구원받는그런성도도있습니다那有这等圣徒就是说什么呢就是如同被得救了但是如同在火中得救似的자15절에다시보면사랑안에서참된것을하여말씀했습니다那十五节我们重看的时候是唯有爱心说真实诚实话성도의영이자라나는방법은那圣徒的灵里得以成长的方法是단단한식물을먹어야된다그랬죠在这里说要吃硬食이건깊은진리를깨닫는걸말합니다这是讲究的是深深的真理그다음에는사랑의세계에들어가서참된말씀대로실행해야돼요而且要怎么的就是说要进入到爱的真理之爱的世界当中啊要实践这个真理참된진리의세계안에서사랑안에서그말씀을실행할때에그영이자라나는것입니다
那么，在真理的，在这样真正的真理之中，在真爱之中去实践这个话语的时候，你的灵性就会得以成长。자그에게까지자라나라고말씀했는데요而且是凡事要长进。그에게까지는예수그리스도에게까지그형상을닮아나가는것을말합니다而且连语是元首基督，就以致到怎么的长到耶稣基督的身量。우리는예수그리스도를닮아가는것이목표입니다我们的目标就是学像耶稣基督。이거는일생동안해나가는거예요这是一生之久的事情。표대를향해서예수그리스도를향해서다른박질을해야됩니다以耶稣基督为我们的标杆，我们要进行竞跑。이제16절읽어보겠습니다네16节我们读一下是全身要靠着他联络的合适百节各按各职就是照着个体的功能彼此相助便叫身体渐渐增长在爱中建立自己아멘온몸의각마디가다지체들이다서로서로연락이되고상합이되는것처럼如同是全身的身体靠他联络的合适百节各按各职似的우리성도들도마찬가지입니다我们圣徒也是一样的우선은자기영혼이자라나는데힘을많이써야돼요首先要用力在自己的灵魂快些的成长起来그리고는다른성도들과서로연결이돼야됩니다而且要和其他的圣徒做一联络각각이받은은사와은혜가다다른데요因为是各受这个恩赐恩典都是不同的자기에게맡겨주신그은사의분량을다사용해가지고교회안에서서로서로협력해서하나가되어야됩니다而且你所受的恩赐恩典呢要怎么的就是说在这教会当中进行增智起来要和其他的圣徒进行得以联络그래서그리스도의몸된교회를진리말씀대로잘세워나가고발전시켜나가야됩니다而且这以基督身体的教会呢我们要按照真理的话语很好的实践而且发展下去자이번마지막다섯번째대지는옛사람을벗고새사람을입어라네还有就是第四是什么呢就是脱去老我又披戴新人17절에서24절입니다네17到24节네17절을읽어보겠습니다네17节我们读一下所以我说切在主里切实的说你们行事不要再向外邦人纯虚妄的心行事아멘이방인은그마음의허망한것으로행한다말했습니다在这里说了外邦人是以虚妄的心而行事믿지않는사람이행하는것은다헛된거예요那不信之人所行的都是这样虚妄목적도없고열매도없습니다没有目的也没有果实하나님께대한소망도없어요对神也没有什么盼望삶의목적이허무해요因为他们生活的目的非常的虚妄그러나우리성도는하나님앞에서목적을가지고살아야됩니다但是我们的圣徒在神前要负有着目的进行生活18절읽어봅니다네18节我们读一下是这样的他们就是他们的心昏昧与神所赐的生命隔绝了都因自己无知心里刚硬아멘이건믿지않는이방인들의상태를말하는거죠只是指向着不信一般人之心理状态그17절에서말한것처럼허망한마음의허망한것으로행하는것그런것들을말하는거죠如同十七节所说是静心行一些怎么的行事一些虚妄的事情그러니까총명이어두워지죠무지하죠마음이굳어지죠하나님의생명에서떠나있는거예요所以说他们的心就成为是昏昧了与神所赐的生命隔绝自己无知而且心里刚硬마음이굳어졌다그랬는데요在这里心里刚硬우리는마음이완고하면안됩니다我们的心不可以成为顽固的样式온유하고겸손해야합니다我们要温柔和谦卑예수그리스도를우리가그래야배울수있습니다这样的时候我们才能够效法基督우리성도가믿음으로살지않고허무한세상을따라가면총명이어두워진다그랬죠那我们的圣徒呢就是不按照这个话语去生活要是跟随世俗的话呢我们就会失去这种聪明그러니까진리를깨닫지못하게되는거예요我们就不能够明白真理了그다음에무지하다그랬는데요而且这里说是无知무지하니까진리를버리게되는겁니다因为无知的缘故他就会撇弃真理了그다음에마음이굳어진다고했는데요还有说心里刚硬마음이점점강팍해지니까성령의감동을받지못합니다那心里越发刚硬的缘故他就不能够受到圣灵的感动了그러므로말미암아하나님의생명에서떠나게된다그랬습니다说因此的缘故他就进行离开神所赐的生命与神时与神所赐的生命隔绝了하나님의생명의역사가중단이되는걸말해요就是神生命的做工就会中断了그렇기때문에우리성도는진리에굳게서서말씀을따라가야됩니다所以说我们的圣徒要坚固地站在真理之上要跟随话语점점총명해지고진리를깨닫고생명의역사가풍성해져야합니다
那越发的聪明起来，越发的明白真理，而且我们生命的做工更加要丰盛起来。 19절입니다. 네, 19节我们读一下，是心里，心里就是说良心既然丧尽，就放纵私欲，就贪心、贪行种种的污秽。阿门。 네, 여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방탕과 욕심으로 행한다 그랬죠? 在这里说了，不信的人是以放荡和贪心而进行行事。 네, 성적으로 방탕하는 거. 是以性性的进行放纵。 더럽게 음란으로 추태를 부리는 거. 而且是以淫乱为成为是污秽的样式。 우리 믿는 신자도 타락하면 이런 죄에 빠질 수 있어요. 而且我们信的人要是堕落的话呢，也可能会成为这等的样式。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常常要谨慎，要警醒。 20절. 네, 20节我们读一下是这样的，你们学了基督却不是这样，阿门。 네, 우리 성도는 이렇게 배우지 않았으니까 진리의 말씀 배운 대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是的，我们的圣徒是没有这样的学，我们学习的是真理的话语，我们要照此而生活。 21절에 네, 21节我们读一下，如果你们听过他的道，领了他的道，学习他的真理，阿门。 네,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就是在基督的里面是有这等的真理。 또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진리를 들었어요. 而且在耶稣基督那里直接听到了这个真理。 또 그 진리를 우리가 들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而且听到这种真理之后，我们就知道了耶稣，而且是信奉了耶稣。 이제 22절. 네, 22节我们读一下，就要脱去你们从前行为上的旧人，这旧人是因私欲迷惑渐渐而变坏的。阿门。 네, 욕심을 따라서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在这里说，就要脱去你们从前行为上的旧人。 우리 신자에게는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신자是有老我和新人，还有旧人。 서로 대적하고 싸웁니다. 互相进行对敌，互相进行征战。 이것이 신자의 내적 투쟁입니다. 这就是信者的内在的斗争。 옛 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항상 죄를 지으려고 하죠. 那旧人呢，总享受着世俗的迷惑，想犯罪。 새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죠. 那就是新人呢，总是渴慕神，而且要进行顺服神的话语。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옛사람을 따라서 살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那我们的圣徒要是跟随旧人去生活的话呢，就会犯罪。 또 새사람을 따라서 살면은 의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而且跟随新人的话呢，就会行义了。 그러니까 성도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所以圣徒当脱去老我。 그래야 새 사람을 입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这样我们就可以替代新人了。 이제 23절, 24절 보겠습니다. 네, 23节我们读一下，又要将你们的心智改换一新，并且穿上新人。这新人是照着神的形象造的，有真理和仁义和圣洁。阿门。 예, 우리 성도가 중생한 영혼으로 살 때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我们的圣徒啊，以重生之灵魂而生活的时候，我们的心才会新颖起来。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那么在这里说了是，并且穿上新人，这新人是照着神的形象而造的，有真理的仁义和圣洁。 중생한 영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这是以重生之灵而进行生活的人。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我们要效法神的形象。 그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而且这神的形象就是什么呢？就是真理、仁义和圣洁。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所以说我们的圣徒呢，当应努力的进取的去学像神的形象。 그것이 성도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这就是圣徒的最中性的目的。 믿는 일에 우리가 힘쓸 때 이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而且在新的事情上，我们尽心努力的时候，我们就可以就是成就这等事情了。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옥중서신 제5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今天我们就到此，我们现在告终一下《狱中书信》的第五讲。 네, 수고하셨습니다. 感谢大家辛苦了。